당연히 보이지 마. 뭐야? 아, 진짜. 예! 엔지니컬! 예! 엔지니컬! 엔지니컬! 오, 얘들아. 콜레! 우리는! 야! 다블로? 다블로! 오. 나. 노. 다블로. 다블로. 오. 수컷? 나. 샤기컷! 아, 쏘리. 투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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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뭐랄까? 최자? 최자? 미스터. 너네가 코첼라를 가든 코를 파든 사실 관심 없고 여기는 입학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너 전에 그거 갖고 왔어? 누구한테 주면 돼? 얘한테. 오케이. 야, 이거 정신 있어. 정신 있어. 이거 주면 안 돼. 정신 건방진 거 없겨. 경진이 약간 좀 자신감이 너무 노릇했어. 연예인병 걸렸어. 떨려서 그래. 아우, 아주 깔끔하게 썼다, 야. 그냥. 동안인가 보다, 투컷이. 경훈이가 나한테 저 투컷 우리보다 나이 많은가? 이러고 물어봤어. 몇 살이지? 내가 84. 어우, 넌 뭐, 아직 한창이야. 어리네. 넌 뭔데? 넌 뭔데? 나는 칭찬한 건데 저렇게 나올 거야. 너 뭐라 그래? 이래서 이게 어디서 썼던 거야? 사실 너무 세게 말하면 투컷은 잘 못 받아 그거를. 잘 쪄라. 잘 쪄라 왜 그러? 정신 없네. 네가 경훈이보다 형이야? 형이지. 어, 너 형이야? 81. 81이야. 되게 동안이어가지고. 나에게 의지한 친구 장훈이? 어? 어, 진짜? 어? 장훈이가 투컷한테 의지한다고? 연결고리가 없는데? 장훈이. 아니 한번 예전에 소개팅? 굉장히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소개팅? 아니, 아니, 같이 아니고. 그냥 술자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08년? 7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14년, 15년 된 것 같아. 연애하기 전이네, 서장훈이. 지인 형이 그냥 술 먹고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난 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갔는데 장훈이가 앉아 있는 거야. 와. 근데 되게 과묵해. 아, 이게 아니지. 낯을 되게 가리는 거야. 대화도 앞에 있는 형이랑만 하고 내가 뭐 물어보거나 이러면은 약간 좀 경계를 해. 약간 잔챙이 상대 안 해.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어려워했다고. 초보는 아니고. 전체 초면이니까. 초면이니까. 확실히 어려워했어. 약간 어려워한 느낌. 약간 이면서. 근데 이 나를 부른 그 형이 술이 돼서 혼자 도망친 거야. 화장실 간다고. 어색하게 두 명 남았네. 둘만 남은 거야. 어색해. 나한테는 굉장히 형이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자고 하기도 약간 좀 그치.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초면이고. 내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중학교 때. 그래서 형님 예전에 저 농구대잔치 연세대 우승 갈 때 진짜 울면서 봤다고. 팬입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좋아했겠다. 얼굴이 형식이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 이제 본색이 드러났어, 본색. 와, 이제 장훈이가 나타났어. 그때 상무랑 붙었는데 와 해가지고 보인다, 보여. 그렇게 한 두 시간을 더 먹었어. 비틀비틀 거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내 머리를 이렇게 자꾸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지팡이야. 그래서 어디에요? 내가 지팡이가 아니다. 아,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머리를 잡아. 아니 여기 해봐.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형님. 아 형님.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했다는 게 인간 지팡이 됐다는 거야.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사물이 된 느낌이지. 머리를 잡는 건 아니라 했잖아. 아니야. 약간 그런 거 같아. 진짜 의지 많이 있네. 미스라. 나 솔직히 교우 관계 당연히 났을 줄 알았거든. 어. 상처 입었어. 맞아. 너 쟤랑 몇 년 됐어? 아니, 너 이게... 나랑 몇 년 됐는데? 우리 열애설이 있었다고? 예전에. 이거 좀 잔인하다. 희철이가 전 여친이야? 아니지, 미스라가 전 여친이지. 아니, 고마워, 수근아 고마워, 곱게 봤었어. 나랑 투컷이 사회를 봤어. 근데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 근데 다 막 축하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개미철만. 나 금발이었고. 진짜 정확히. 눈 완전 띄는 머리였어. 여기서 희철이 혼자서. 쟤도 또 주접 쌌지 뭐 잘생겼다. 너무 거. 눈에 띄게. 그러니까. 혼자
뮤직비디오 찍은 거 아니야? 왜? 아 왜냐면 서 있었어. 서 있었어. 아니 아니 뭐 차를 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서 있었고. 자 미스라 너 그 특화 씨랑 퇴장하는 거 해봐. 그 신랑 신부. 행진 행진 행복하게 하세요. 와 여기서 막 꽃뿌리 막 이러면서 막. 야 이 정도면 비련의 주인공. 그게 뭐야? 아 왜냐면 나는 아 진짜. 뭐 얼마나 좋아한 거야? 아니 미스라가 결혼할 줄은 난 진짜 상상도 못했어. 사랑했냐? 아 사랑했지 친구로서. 아 진짜 결혼할 줄 상상도 못했고 늘 내 옆에 있던 애였고. 찐친이니까. 어 완전 찐친이었거든. 아 근데 진짜 사실 그때 결혼식 때 희철이가 굉장히 그늘진 모습이었던 건 나도 기억나. 아 결혼도 하면서 좀 어색해진 거야? 어 못 부르겠는 거야. 그래, 아니 근데 뭐. 오해할 만했던 게 희철이 만나러 가는 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고. 아 미스야 너 그러니까 거짓말을 뭐, 하진 않았어. 몰래 만나. 약간 가족 행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가족이기도 하지. 여자친구네. 진짜 사실 가족이지. 가족이지. 우리가 보통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이런 소리 하잖아. 진짜야. 나 오늘 그래서 원래 미용실을 가려고 그러다가 아 너무 이상한 거야. 왜냐면 미스라가 나오는데 내가 머리를 세팅하고 온다는 게 그래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눌렀어. 여자 진심이구나. 내가 볼 때는 그 아내분이 그냥 완전히 100% 웃고 받는 게 리더 아니야. 굉장히 경계할 수 있어. 내가 어찌 보면 아내분보다 더 미스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그만 말해.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들이 유명한 가수인 걸 알아? 나는 애가 둘인데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10살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전부터 콘서트도 같이 왔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연장을 온 지가 되게 오래됐단 말이야. 아기 때밖에 못 봐서. 그러다 최근에 콘서트를 할 때 와서 보고 나서 나한테 아빠는 노래를 왜 조금 불러요? 아, 그렇지. 애들 기준에선 그렇지. 아빠가 노래를 제일 못해요? 그래서 조금 부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뭐라고 설명해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이래야지. 그러니까 아빠는 약간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 부르는 건 조금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 했는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어렵지 이게. 그거는. 집에서 그렇게 티를 안 내. 내가 뭐 음악을 하고 뭐 가수고 막 이런 티를 안 내고 그냥 나 나갈 때는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그 저기 공장 잠바 같은 거 하나 사서 입고 들어가. 여기 삼전기 이런 거 있잖아. 아예 아예 회사 간다 그러면 그거 입고 가면 너 애한테 왜 속여. 그게 낫지. 막 정민 이런 거 해가지고. 알았어. 그래. 이게 왜냐면 그러면 아기들이 예를 들어 에픽하이가 뭐 FAQ나 뭐 보내 일어나 센 노래도 많잖아. 아 욕이 나오는 노래가 많아. 욕이 나오는 노래 이런 거를 아이들이 아직은 못 들었나? 하루는 다 들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노래를 만들 때 동시에 옷의 버전을 만들어. 아까 진짜. 우리가 보네이터 했잖아. 그 클린 버전이지. 원래는 I'm a born hater, Dali, Van Picasso, Van Velasquez, Millet, Elf. 그레코잖아. 여기 막 들어가거든. 근데 그걸 L to the Greco 이렇게 바꾸고 아니면 F음 이거 있잖아. 그런 욕은 꺾음. 이렇게 좀 귀엽게 바꿔. 그래가지고 그것도 녹음을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는 그걸 듣는 경우가 있지. 아 눈속이. 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연장에서는 그런 걸로 공연을 해. 아 오히려 아이들까지 아이들이 같이 왔을 때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괜찮다 진짜. 시작할 때 19금 버전으로 시작을 했다가 가끔씩 이 공연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 아이들이. 엄마가 데리고 올 수 있거든. 분명히 어떤 뭐 영철이처럼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19금 버전으로 시작을 해. I'm a born hater 하고 딱 이제 여기 나오려고 그러면 갑자기 목에 영철, 영철이 빠밤. 뒤에 아이가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꺾음 이렇게 바꾸게 돼. 어쩔 수 없이. 애가 나가면서 보라 안 그래? 아, 이 콘서트 자극적이지도 않고. 엄마만 믿고 따라왔다가 진짜 노출해가지고. 그런 얘기 아니야. 이래서 에미넴 콘서트 가자고 그랬잖아, 엄마. 여긴 너무 순해, 에픽하이는. 진짜 우리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보면 여기가 되게 늦었어, 지금. 그러네. 진호도 사실 늦은 거거든. 나도 37이니까. 진호는 근데 연애 안 해? 진호는 근데 연애 안 해? 나 알아서 할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진호가 연애를 할까? 거부도 관심을 갈 적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 일이잖아.
제가 그냥 인터뷰 거야. 일로 일해야지. 일로 물어봐. 그냥 비즈니스. 에픽하이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두 글자. 가사. 가사. 리릭. 영어로 리릭. 네. 일단 가사를 잘 써야 돼. 아, 타블로형 가사 진짜 잘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랩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가사를 잘 쓴다는 것은 사실 그냥 자기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 주제를 정해주는 거야? 주제는 고통 혹은 역경. 어, 야. 자신이 겪은 고통과 역경에 관하여 한 다섯 줄 정도? 다섯 줄에서 아니야. 여덟 줄 사이. 아, 세 단계 있어요, 선배님. 예. 2, 1, 1. 어, 왔어. 내가 MC 주지. Let's go! 함께 기쁨을 주고 있는 주지지. 요, 주지. 힘들다고 얘기한 적 없지. 슬프다고 표현한 적 없지. 기댈 곳도 마땅하게 없지. 그렇다고 큰 고민도 없지. 와. 뿜뿜! 양평 스타일. 요! YP! Best! 수건이는 다 좋은데 재미세가 더 재미세가 약간 그 개그 코너 한 소절을 보는 느낌? 어. 개그 코너 한 소절을 보는 느낌? 어. 나는 그런 그치? 평가를 타블로한테 듣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 꿈은 있었어. 집이 없었어. 꿈은 있었어. 친구도 없었어. 꿈은 있었어. 배는 고팠어. 꿈을 위해 참았어. 꿈을 잃었어. 이젠 좀 살만해. 오, 마지막에. 꿈을 이뤘어? 어? 꿈을 이뤘어. 꿈을 이뤘어. 아, 나는 솔직히 진호 기대했는데. 돈이 없어서 훔쳐서 썼어. 내가 진지하게 썼지. 돈이 없어서 슈팅 좀 했어. 돈이 없어. 배가 고팠어. 지갑에 손댔어. 지갑에 손댔어. 뻔했어로 바꿔. 이 중에 니네가 좀 탐나는 가사 있었어? 일단 그럼 미스라가 한 명 한 명을 이제 이걸 다 랩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 마지막에 줄리아는 뽀뽀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고민해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모르는 남? 어? 아모르는 남? 아모르는 남. 모르겠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아모르는 남. 아모르는 남 할 때 카메라 쭉 돌아주시면 좋겠어, 나는. 카메라 어디 카메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아모르는 남 할 때 아모르는... 송을 어. 만들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아모르나 쭉 돌아다니다 쭉 수고하지 마 쭉 총소로 쭉 돌아오라고 지휘를 누르지 말고 이거 착 모르겠어요. 안 나오시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요. 난 아모르나 너는 딸이야. 됐어. 전 세계적으로 이 나이에 이렇게 유행어 미는 사람은 없지, 없지. 진짜 아. 어디에도 없어. 공중화 같은 캐릭터예요, 공중화. 이것만 기억해줘요. 이게 타블로. 타블로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벌칙은 에픽하이! 오늘 스파이시한 벌칙은 우리 희철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비만세 엉싸 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뭐 때린다고? 엉덩이 싸는 게? 제가 여기다 엎드려 대고 있어요. 아, 뭘 자꾸 풀러요? 자, 아버지 뭐 하시노? 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뭐 하시노? 자,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몰라요. 모른다고! 관계가 소원해서. 그 다음에 투꺼부터! 자! 그 다음에 투꺼부터! 자! 자, 다음 뭐 하시노? 야! 엉덩이 살이는 뭐? 우와! 진짜 뭐. 자, 스파이시안! 딱 때리고 진짜 우와! 어.
자기 고통을 모른다니까. 야, 이 양반 좀 봐줘라. 잠깐만, 여기는. 근데 여기는 진짜 좀 봐줘. 아, 내가 엉덩이가 없어. 여기는 부러질 것 같은데. 알겠어. 바로 떼어야. 살살 할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떼요. 자. 자, 하나. 둘! 둘! 자, 스파이시한 엉덩이에서. 괜찮아. 저희는 가요계의 김두영인데. 낙지 도망갔네 지금. 낙지. 야 지금 다불로 몸을 던지듯 살리네. 와. 야 넌 잘한다. 와. 다음 게임 뭔가요? 근데 우리 미스라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 아, 고통 참기. 야, 고통 참기 달인이야. 아 역시. 와 장난 아니네. 정답. 어머니가 에휴 저거 에휴, 당신 닮아서 저렇게 말 안 듣는 거 봐요 저거. 자 나와. 나와서 맞아야 돼. 예, 엎드려. 예, 병문치 전문이잖아. 엎드려. 야, 머리는 안 되고 너무 아프니까. 오우! 오우! 잠깐 나 클렌징으로 엉덩이 닦은 줄 알았어. 야, 이거 엉덩이 문제를 했는데. 엉덩이 완전 뜨거워. 자, 호정이 정답. 뭐? 정답 했잖아. 이거 다 짜야 돼, 있는 거야. 냈다고. 아니야, 들었잖아. 나도 들었어. 들었지, 나도 들었어. 그 얘기 하면 돼. 나도 맞으면서 호동이가 정답 하는 거 들었어. 기다려봐, 나 맞췄다, 내가. 아니야, 지금. 지금 해야 돼. 아, 있으면 될 거야. 아니, 지금 해야지. 엄마가. 어머니께서 아버지. 네가 뭔 행동을 했는데. 당신이 편식하니까. 아이가 잠깐만 편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편식. 당신이 음식을 편식하니까 내 사랑한 아들이 자꾸만 이렇게 편식하고 채소도 안 먹고 소세지만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이 몸으로 보여야지요. 이쪽. 금방 끝난다. 주사 맞는 거야 주사. 엎드려. 주사. 무릎이라. 예방 주사. 열심히 하자 호동아. 아라! 아라! 아이씨. 장훈이! 장훈이! 잡았어. 진짜 내가. 야, 생각했던 것도 까먹었다. 이거 때리는 거 보고 있다가. 우와. 내가 알바를 했는데 신문 배달을 하다가 아빠가 알바를 하지 말라 그랬어. 또 몰래 하다가 아빠한테 들킨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혼냈어. 너 이놈의 새끼. 엄마가 아빠를 말리면서 아빠한테 한 소리야. 엄마가 아이고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 이렇게 기특한데 혼나고 당신이 나 일 좀 와서 미안하지도 않았어. 당신은 애한테 안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쉬어. 내가 금방 끝나. 혼나. 진짜 무슨 상황이지? 그냥 레알로 아프지. 아프다니까 무게. 소리 장난 아니다. 망치 봐봐. 자, 망치 봐봐. 망치 어디 있어? 왜 이거야? 망치 이게 뭐야?